네, 제가 아직 상의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해야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니 제가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. 시청률 60, 제가 요즘 근데 시청률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될지 잘 몰라서요. 네, 한 15. 아, 그럼 13? 아니요, 지금 너무 낮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. 아, 너무 낮다. 낮아서 그래요. 네. 네, 그러면 20. 영영 타협 가산 25%. 다 좋습니다. 네, 그 수치 행복한 수치예요. 네, 네, 뭐 저희는 네 너무 큰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미치. 네, 그럼 뭐 20 괜찮아요? 15. 15. 네. 네, 15 도로를 넘으면. 넘으면? 네, 저희가. 저희가 명동 아니야 민간 아닌데 네 환호성이 나왔습니다. 네 저희가 그 홍 네 홍대에서 홍대 같이 저희가 한 시간 추운 겨울이니까 추운 겨울 네 홍대에서 홍대에서 커피를 네 나눠드리고 뭐 프리허그를 아 프리허그까지 네 셋이서 세 분이서 네 알겠습니다. 아니 먼저 가신 두 분도 같이 감독님 같이 네. 다 같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아 씨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희 시청률 15% 넘으면 홍대에서 저희 다섯 배우가 커피를 나눠드리고 프리허그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잘 들으셨죠? 네, 지역은 혹시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우, 그래요. 네. 혹시 모르니까. 그러니까요. 일단은 저희가 또 지역을 또 살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수료 공략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제 인터뷰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이크 내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 일어나주시죠. 일어나주시고 또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차렷 네, 격려해 주십시오. 네, 복수가 돌아왔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내려주시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12월 10일입니다. 바로.